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첫째도 난방비 물가 걱정, 둘째도 난방비 물가 걱정, 셋째도 난방비 물가 걱정. 언제 우리 국민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난방비가 아니고 예. 난방비예요. 예, 예, 발음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난방비와 공공요금과 물가의 고통에서 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예. 정부와 지자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네, 단벌 신사 안진걸 소장이었고. 네. 아니 풍금 씨는 출연료도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 또 사가지고 와 그래. 네? 이렇게 뭐 음료수를 오면은 물도 주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뭐 자꾸 소모하면 안 돼요. 아껴야지. 제가 자꾸 갖고 네. 들어와야지 살림살이가 불어나는 겁니다. 아, 저도 다음에. 우리 TBS 물값이라 바뀌 있도록 그럼요 물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됐어. 안 소장 그냥 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풋살을 하는데 물이 많이 남습니다. 예예예. 안 튼 거 갖고 그래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장실은 이제 공짜로 쓰는 거죠? 예? 아유 화장실도 안 가요. 안 간다. 예 물 아껴야 되거든요. 아유 됐어. 예예. 아유, 미안해. 참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 예, 그렇게 예. 말해가지고. 예. 아이고. 근데 아까 저 핫뜨거 퀴즈 아까 하는데 왜 막 웃고 그래요? 저 아직 소개도 안 드렸는데.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검사 출신이냐고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돼? 예, 우리 국민들의 정치 풍자죠. 네. 예, 검사는 아닙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유명한 그 축구 독일 축구 전차군단. 예, 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해요? 저도 클린스만 알아요. 예전에 뭐 막 슛을 엄청 넣으셨던. 아니, 저도 알아요. 그때 얘기해봐요. 클린스만 선수. 그러니까 어떤 골이 기억이 나냐고. 언제 어떤 골. 아, 이름이 기억납니다. 이름이 기억. 그러니까 이름 기억하는 것만은 대단한 거죠. 당시에 네덜란드에 오렌지 구단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코크 코크. 그다음에 뭐 로드 블리트 뭐 등등 있었어요. 우리하고의 그 인연이 네. 90년 미국 월드컵이잖아요. 그때 1차전에서 독일하고 우리가 붙었는데 크리스만 이 선수가 뭐예요. 오버헤드킥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 정말 멋지게 넣었는데 너무 아팠지 우리한테는. 예, 그 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된 겁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때 클린스만 뭐 뮬러 이런 선수들. 클린스만이 아니고 클린스만. 아 클린스만. 네. 발음이 아까부터 안 되시고 네. 계셔가지고. 예. 자 통신 3사가 예. 전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30GB 데이터 무료로 준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예. 근데 뭐 소비자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제한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뭐 지금 더 주나마나 이게 네. 뭔 혜택이 되나 자, 싶어요. 궁금쌤도 무제한이죠? 네. 근데 이 무제한에도 여러 종류가 아니, 있어요. 아니 무제한 안 하면은 네. 유튜브를 보다가 못 봐. 아, 툴툴 끊어져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 일반 요금제 가입하면 데이터 요금 왕창 날 수가 있겠네. 아니 근데 30기가면은 어느 정도예요? 이게 먹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쓰는 25기가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조금 더 주는 근데 건데. 근데 무제한으로 쓰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몇 기가 쓰는 거예요? 평균 28기가를 쓴다니까. 28.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걸 준다는 건데 그래서 30기가를 준다. 예, 근데 너무 이게 꼼수인 게 그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통신비 인하해달라고 호소하고 5G 안 터지니까 손해배상 쪽으로 일종의 요금 인하해달라 했는데 안 듣다가 그리고 코로나 때 또 그 물가 급등 국면에서도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걸 듣는 신용을 한 건데 네. 그럼 제대로 들어야죠.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 외면하는 행태도 나쁘지만 이게 30기가 자 우리 애청자들 지금 아마 문자 주시면 다 욕이 올랐고 왜냐면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 가입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0기가는 주나 마나 요금은 하나도 인하가 안 돼요. 여기 저 유튜브로 그렇죠. 은총님이 기가바이트 말고 요금을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차라리 요금을 지금 만 원이라도 심지어는 5천 원이라도 3월달에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인하해 줘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게 저기 큰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은 되잖아요. 30기가를 줘도 이거 한 달어치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달만 준다는 겁니다. 3월 달에. 한 달만? 예. 엄매야. 아니 평생 주면 좋지. 그런 말 아니고. 그리고 2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통신3사한테 이렇게 하고 갑니다. 금융, 통신, 방송, 정유, 그다음에 온라인 업종들 배달 택배 얼마나 막 떼돈을 벌었습니까? 저기 안 소장님 예.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계신데 마이크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시 마이크에다 입을 대셔야지 마이크에다 귀를 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에 귀를 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더 안 잘 들으시려고. 예. 마이크를 갖다 대. 아까 그런 노래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우리
TBS 애청자들의 마음 모아서 차라리 5천 원이나 만 원이라도 네. 일시적이라도 사실 그걸 저희들은 연구조라도 그렇게 인하해야 되고 2만 원, 3만 원대의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놔라 네. 촉구하고 있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면 네. 정말 3월, 4월에라도 두 달이라도 5천 원, 만 원이라도 할인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살 수 그나마 숨통이 조금이나 트이죠. 마음만은 2800님이 맞아요 그러시네요. 맞아요. 네. 이건 뭐 맞아요. 애청자께서 99%도 공감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도 사장님 두 분 손님 한다 어서 오시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활정보 잘 들었고요. 먼저 첫 번째 사장님은 풍금 씨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연을. 부평에서 동네 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제빵사님을 두고 운영했지만 지금은 제가 배우고 자격증을 따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처음 빵집을 시작할 땐 다들 말렸습니다. 코로나 땐 물론 저희도 고비가 있었죠. 그러나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그야말로 발로 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인건비, 재료비 계속 올라서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혼자서 세 딸을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곳입니다. 부평에서 동네 빵집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자 사장님이시구나. 소개 네.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 상곡동에서 만 7년째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살의 딸 셋 엄마이자 대한민국 자영업자인 성혜연이라고 합니다. 예, 딸 셋 워킹맘이시고 사장님이시고 네. 그 빵집 이름은 뭐예요? 그 정도는 소개해 주셔야지. 브레드 마망이에요. 브레드 마망. 네. 어디 근처에 있는 거예요? 1호선 백운역 근처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네네. 백운역 몇 번 출구예요? 백운역 2번 출구인 것 같아요. 2번 출구 정도. 네. 네. 자주 안 나가시나 봐요, 지하철? 네? 가게에만 있다 보니까. 아, 네, 알겠어요. 상곡동 백운역 네네. 2번 출구 근처에 브레드 마망 네. 사장님이에요. 이 브레드 마망이 네. 그 불어로 빵의 어머니 뭐 마망이 엄마 아닌가요, 사장님? 네, 엄마 맞아요. 아, 예전에 유명한 빵집집 네.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아빠 파파 아 갑자기 생각 마망은 생각나는데 예 원래 유명한 빵집집 뺑뜨비가 있었어요. 인생의 빵이라고 해서 메뚜기 뺑뜨비 세라비 샹송은 그것은 인생이잖아요. 네, 됐고 네, 아 이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 예. 사장님 목소리 밝아서 너무 반갑고 좋은데요. 네. 코로나 위기는 그럭저럭 잘 넘기셨다고 하셨는데 요즘 어때서 예. 요즘이 더 힘들다고 하는 자영업자들 많으시거든요. 아, 네,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재료비가 엄청 계속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뭐 특히나 이제 베이커리 쪽이 재료비 인상 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얼마였던 어떤 품목이 얼마인데 얼마가 됐다. 특히 이제 밀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밀가루, 예. 버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가스비 뭐 이런 거 그런 많이 예. 네 전기세 이런 것 아. 저희 동네도 빵 가격을 아예 올리시더라고요. 그 재료비 감당이 안 되신다고 모든 가격이 다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포장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재가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원자재 값들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빵을 다 오르네요. 그냥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부자재까지 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다 오르고. 네. 그 뭐 빵값을 안 올릴래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신 거네요. 네, 아주 조금씩 올리기는 했는데 이제 동네이다 보니까 많이 올리지는 못해요. 근데도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가 좀 많은 편인데 이게 이제 크기가 작잖아요. 네.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작은데 왜 이렇게 비싸요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시죠. 그 단골 손님들 오셔가지고 어머 어? 어제는 어제보다 100원 올랐네 뭐 이렇게 얘기들 안 하세요? 그런 건 저희가 미 공지를 할 때가 많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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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알릴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사연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많이들 말렸다던데 이유가 뭐예요?
아, 여기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동네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허벌판이었거든요. 네, 허허벌판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집 가까운 데서 시작을 했어야 됐었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되겠느냐. 장소가. 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상권 형성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권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먹거리 파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맛으로 승부를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러시구나. 요즘 말이에요. 그 프랜차이즈 빵집 때문에 동네 빵집 살아남기가 참 힘들다고 다들 뭐 뉴스를 안 봐도 다들 알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처음 17년 전에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있었어요. 아, 그 빵 그건 있었습니까? 네, 그것만 있었어요. 아, 그것만. 네. 지금 저 밖에서 PD들이 브레드 마망 요 블로그인가요? 예, 인터넷을 띄워주는데 아우 예쁘네. 저 설명 좀 해봐, 풍금 씨가 저 과자 빵 저런 거 뭐. 케이크인가요? 케이크 생크림으로 모양도 만들어 주시고 글자도 넣어 주시고 기념 케이크 같은 것도 다 만드시나 봐요. 아니 저기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손님 사진이에요? 어떤 케이크 위에 어떤 여성 사진이 있는데 손님이 아마 저 사진을 갖다 주고 제작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식용 프린터기가 있어요. 그걸로 우와. 저희가 손님들 이제 의뢰하신 사진을 케이크 위에다 올려드려요. 아, 저 사진을 종이를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와. 네, 사진이에요. 먹을 수 있구나. 네, 드실 수 있는 식용 프린트. 네. 식용 프린트라는 게 있다고요? 네. 아, 저 처음 들어보네. 네, 저도요. 사장님 들어오니까 맞춤형 수제 케이크 전문가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어, 기념 올려드리기도 하고 사진을 올려드리기도 해요. 오. 아, 그건 빵집마다 다 있어요? 아니, 빵집마다 다 있지는 않아요. 식용 프린터 기계라는 거. 아, 저는 지금 그거를 한 지가 한 2년, 3년 되어 가는데요. 아, 야, 그거 재밌다. 그 샌드위치도 그 음료랑 빵이랑 샌드위치를 이렇게 세트로 해서 그 주문을 단체 주문을 받으시나 봐요. 네, 제가 그거를 코로나 때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많이 이제 줄어들면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으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식사를 밖에서 많이들 못 하시니까 샌드위치 간식, 그러네요. 담배품 이런 것들 샌드위치하고 중간에는 음료수. 오렌지 주스 있고 오른쪽에는 뭐 과자 같은 건가봐 이렇게 세 개를 한 팩으로 해가지고 도시락으로 해서 단체로 그 주문을 받으셨나봐요, 그죠? 네네. 회사나 뭐 학교 간식 이런 걸로 많이. 네. 그러니까 어학원 무슨 땡땡 어학원에서 주문한 거네 이 블로그를. 네. 네. 우리 그 팬클럽에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일 때. 네. 그럼 여기도 주문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배달도 이렇게 됩니까? 택배 그런 거 하는 건가? 사장님 이제 풍금 쌤은 브레드 마망으로 주문하신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아니 보니까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어려운 그러니까요. 속에서도 살아남으셨어요. 풍금 씨 팬들이 보냈나 봐 이런 문자. 풍금님도 빵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 빵순이거든요. 네. 빵순이에요? 네, 빵만 먹어요. 요새 살 빠졌다고. 저기 앞으로 풍금 씨 별명 빵순이라 해도 돼요? 빵순이. 네? 어울려. 빵순이. 옥수수 크림빵 억수로 먹고 싶다 이런 문자도 그렇고. 아무튼 사장님 정말 어려운 와중에 잘 살아남으신 것 같아요. 갖고 노력으로. 대단하시다. 그게 느낌이 확 오는데. 근데 아까 이제 셋 딸 혼자 키우고 계신다 했는데 아이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큰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요. 네. 둘째가 중학교 3학년, 이제 막내가 중학교 1학년 입학. 예. 아이고 한참 대단하시다. 아이들 예민하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들 텐데 생활비 어떠세요? 지금 빵집으로는 감당이 되세요? 그렇긴 하죠. 저희 뭐 아이들이 착해서 그래도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유행 타는 걸 막 사달라고 조르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식대나 이런 것들 생활비가 그래도 한 명보다는 세 명이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죠.
엄마 일하는 거 좀 도와주고 그러나요, 와서? 네, 엄청 잘 도와주고 있어요. 아, 정말 네. 착한 세 자매인데. 네. 그러면 제가 음악을 하나 딱 배경으로 깔아줄 테니까 세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양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사장님 화이팅 하세요 하셨어요. 저도 지금 빵 한 번 먹었어요. 저는요 빵돌이에요. 언제 가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아니 백운역이면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백운호수 입구라는데 근처에요 그러면? 백운호수는 안양에 있는 걸로. 아, 더 밑에 있는 거고. 예. 예. 이름만 비슷한 거군요. 인천 지하철로 가는. 부평이라고 하시네. 북경에 되게 오래된 아파트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그게 미군 부대에 있는 근처에. 예. 상곡동 네. 옛날에 상곡 성당도 유명했잖아요. 아. 있었었어요, 상곡성.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어리셔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옛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맞아요. 인스타 검색해서 브레드 마망 팔로우 했어요. 레터링 케이크 평소에 자주 주문하는데 꼭꼭 주문하러 가겠습니다. 와우. 사장님 늘 힘내세요. 엄마는 강하다. 브라보 아줌마 화이팅. 갑자기 여기서 우리 노래로 홍보하시고. 핑크쌤 노래 브라보 아줌마. 네. 화이팅. 목소리만으로도 눈물 납니다. 같은 워킹맘으로 응원합니다. 오, 예, 워킹맘께서 응원한대요. 네. 레터링 케이크 뭐예요, 근데? 그 이제 케이크 위에다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거죠. 아~ 뭐 누구야 레터, 축하해. 레터, 레터 네네, 편지처럼 네네, 레터링 네네. 편지화한 케이크. 기념 아까 케이크인 식용 거죠. 프린팅 네. 그 다 똑같은 마망 검색하고 어쩌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맛은 기본 장착이 돼 있으니까 홍보만 잘해도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올 네. 것 같은데 부평에 브레드 마망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오늘 가게 홍보 확실하게 해주세요 사장님. 지금부터 시 한 청취자께서 네. 효성동 삽니다. 꼭 갈 테니까 위치 다시 한 번만요. 효성동이 근처에 있어요? 네, 예, 근처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문자 보내신 분 다시 한번 위치 알려드릴게요. 1호선 지하철 1호선 백운역 근처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번 출구 근처라고 그러신답니다. 또 한 분도 힘내세요 브레드 마망. 엄마 마음으로 만드는 그 마음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성현 사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고요. 작은 선물도 감사합니다.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새해 자매와 함께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저 카톡으로 이 브레드 마망 예, 예. 저 하루하는 대로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불 아이 브레드 마망을 하니까 안 나오는데 어이 브레드 마망 하니까 나오네. 예, 예. 카톡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 보니까 이제 프린팅 케이크 레터링 케이크 이 사진으로 어떤 소비자가 네. 손님이 이걸 주문했나 봐 이렇게 네. 저 여기다 이제 부모님 사진이신 네, 것 같은데 어떤 부모님 사진 올려가지고 사랑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부모님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맞춰서 드렸네. 케이크 위에다가 너무 야 이거 아이디어다. 네. 네. 근데 저도 나중에 애틋하네요. 한번 이용해봐요. 마음이 애틋해. 너무 기념해요. 네, 저런 선물은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서울에서도 주문합니다. 브레드 마망 맛있어요. 청라에서 브레드 마망 찾아가겠습니다. 네. 청라 이야기 나왔고요. 브레드 마망 검색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입맛 당기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너무 예뻐요. 인스타에 팔로우하고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잘 되실 거예요. 목소리 진심이 들어있으셔서 만나게 진심 가득 만드실 듯 합니다. 네, 인스타도 정성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네. 아까도 인스타 얘기하셨는데. 네. 한 청취자께서는 안진걸 소장님 이발하셔서 멋지십니다. 아 유튜브로 보시고 계시는군요. 어, 벌초를 아주 시원하게 예, 하셨어요. 제가 예. 이발 너무 벌초. 안 하면 동네 자영업자들이 예. 울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 귀 있는 데가 떴어요. 예. 예. 아침에 머리 감고 나왔어요? 아니요. 제 머리는 감았는데 예. 방송 안 내려고 일찍 와서 차에서 예. 잠깐 잠이 들었어요. 아 그러느라고 좀 새집을 예. 지었구나. 예. 예. 참으로 만성 피로입니다. 예. 이따가 나갈 때 화장실 들어서 물 좀 묻히고 와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온다 어서 오시오.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 드리고 있어요. 공짜로 전국의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7분입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오이소 가수 풍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장님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진걸 소장께서 사연 소개해 주세요. 5년 전 고향 상주에서 영지버섯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생산도 잘 되고 거래처도 생기고 버섯 가공식품도 만들면서 하루하루 버섯도 저도 성장하는 모습에 참 일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잘못되면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없어서 잠깐 버섯 농사는 멈춘 채 버섯 가공식품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자란 생활비와 초기 생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낮엔 공사장에서 저녁엔 택배 알바하고 있는데요. 몸이 고단한 건 괜찮은데 이 시기가 언제나 끝날지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남들은 다 앞으로 나가는데 저만 제자리 걸은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짧은 소개 사연이었는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영지버섯 농장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경북 상주에서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서정문입니다. 서정문 사장님이고 어떻게, 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나이는 39입니다. 39이시고 예. 경북 그 가게 이름은 뭐예요? 아, 농원은 햇살 담은 버섯 농원입니다. 햇살 담은 버섯 농원. 아, 이름 아주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냥 건강한 느낌 확 납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연이 다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잘 하다가 2년 전 잘 짓던 농사를 잠깐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연.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주셨고 못 받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사연 어떻게 되신 거?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아, 참 지금 좀 떨리는데요. 네. 아, 제가 이제 몇 년, 한 21년도에 코로나로 한창 힘들 때, 이제 저는 지인께서 좀 목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네. 좀 빌려드렸는데, 그 돈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연락도 안 되셔가지고 해서. 아이고. 언제 갚겠다고 하고 그 목돈을 빌려갔어요? 한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바로 아, 몇 달만 쓰고 돌려줄게 네.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속 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연락이 안 되고 이제 걱정되고 하니까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저런.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이제 받기는 좀 힘든 상태였고, 저는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예,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셨구나. 그 돈이 훅 빠지는 바람에 좀 어디 그 상주 같은 동네 그 지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섯 농사 지려면 그 초기 자금이 필요한 거죠? 버섯 그 네. 종균이라 그러나요? 그걸 구입을 해야. 네, 종균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네. 버섯을 만들기 때문에 예, 네. 네, 저는 이제 뭐 예, 비용도 좀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버섯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예, 저는 네. 저는 이제 모종까지 같이 만드는 이제 버섯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좀 그 비용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도 일하고 세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장님 그 버섯 농사는 그러면 예.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버섯 농사는 제가 특전사를 나왔는데, 예, 군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용병 생활을 좀 했었어요. 용병, 예, 해적 소탕하는 작전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해적 소탕이요? 소말리아 해적 같은? 예, 그 일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착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가 없나 해서 원래 좀 부지런한 편이라서 농업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잘하는 농가를 찾아가가지고 밑바닥부터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거래처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잘 이끌어 나가다가 이제 그때 한번 휘청해가지고. 아, 2년 전에. 예. 그러면 상주가 고향은 아니세요? 그러면? 아, 부모님 고향이십니다. 아, 부모님 고향이시고. 예. 예. 부모님 고향입니다. 자, 그렇구나. 대단하시다. 예. 그 버섯이라는 게 제가 어디 가서 보면 뭐 화면이나 이런 거 보면 KBS 뭐 내 고향 6시 내 고향 그런 거 네. 보면 무슨 나무 있잖아요. 맞아요. 참나무 같은 데 구멍 뚫고 거기다 버섯 키우고 양식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톱밥을 뭐 밀가루 번지처럼 톱밥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네. 예, 그렇게 이제 뭐
처음부터 기계, 잘하게 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저는 이제 저희들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모종 같은 거 팔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모종을 직접 만드는 작업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톱밥으로 그다 버섯 종류를 심고 사서 톱밥도 사서 그다음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모종이 그, 될 때까지 그 화원 같은 데 보면 모종 있잖아요. 네. 조그마한 네. 화분에 그렇게 해서 버섯을 키우시는군요. 예. 네. 와. 그러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시나요? 예,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직접 만들고 재배까지. 그러시겠네요. 그게 정말 이제 영지 그것이 영지 버섯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녹각 네. 영지 버섯입니다. 녹각 영지 버섯. 네, 사슴 뿔처럼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녹각 영지 버섯입니다. 아, 녹각. 그러니까 지금 사슴 녹자 쓰고 뿔각자 써서. 네. 지금 보니까 아직 이제 마흔은 아직 안 되셨는데. 아직 턱걸이신데 이제 내년에 마흔이신데 이제 아직 30대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뭐. 특전사 나오시고 외국에서 용병 생활하시고 그러면 건강만큼은 뭐 아유. 누구 못지않게 활력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원래 좀 강군입니다, 제가. 네, 젊다는 게 뭐 산 재산이죠, 뭐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자세로 인생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목표는 뭐고요? 제 목표는 이제 다시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저는 제품을 좀 팔아가지고 예. 다시 목돈을 모아서 예, 생산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요. 네.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야. 인생 선배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아는데 네. 내 정신을 고스란히 잘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 정신을 잃지 말고 예? 항상 내 자신을 좀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루하루 뭐 버티기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그 터널의 끝에 빛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한번 네. 좀 맞아. 저도 그래 봤으니까 지금 네. 사장님도 아마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서정훈 네. 사장님도. 그 우리 사장님이 대단한 게 보니까 청년 농부이면서 또 청년 자영업자예요. 네. 그것도 고향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으로 와서 그렇죠?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 더 용기 있게 쓸 텐데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제 들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는 예. 아내한테 1년... 굉장히 미안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은 뭐 주말마다 보긴 보는데 주말 부부? 예, 저는 이제 상주에 있고 예. 와이프는 대전에서 일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좀 많이 미안합니다. 예. 처음에 그거 가지고도 좀 많이 초반에는 많이 다퉜는데 예. 지금은 많이 엄청 많이 응원해주고 그래요. 아유 그래야죠. 그거 예. 대단한 거죠. 예. 부부가 화합해가지고 헤쳐 나가야죠. 저기요. 예. 지금 농원을 하신다니까. 그 예. 거기서 무슨 제품 같은 게 있어요? 뭘 파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녹각 영지 버섯이라고 이제 영지 버섯보다 조금 더 좋은 버섯인데 예. 그거를 이제 드시기 편하게. 되게 편하게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PD들이 저 인터넷으로 열어줬네요. 햇살 담은 버섯 농원, 네. 녹각 영지 버섯 농원. 네. 그래서 파우치 형태로도 힘찬 하루 이렇게 해서 파우치 형태로 네, 맞습니다. 진액으로도 좀 판매를 하시고. 즙을 먹는 네. 거군요. 네. 네. 버섯 영지, 네. 영지로 만든 음료수 있잖아요. 네. 그보다 훨씬 진액이니까. 진하고 맛있을 거 아니에요. 진액이니까. 몸에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마시면은 예. 몸에 어디에 좋은 거예요? 원래 영지버섯하고 녹각 영지버섯은 이제 다 좋다고는 하시는데 예. 면역력에는 확실히 좋다고 좋고 면역력 예. 그리고 이거 드시는 분은 확실히 감기에는 안 걸린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기 저 보니까 녹각 영지버섯 숙지황 감초 세 가지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 야. 녹각이라는 게 사슴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슴뿔을 닮았대요 버섯이. 버섯 모양. 아까 그 얘긴 제가 녹용을 넣은 게 아니라 사슴뿔 모양을 닮은 버섯이다. 예. 순수 100% 예. 버섯으로 만든 거군요. 예. 자 방금 뭐 제품 홍보 간단히 했는데 그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실 텐데 제가 음악을 하나 깔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아마 아내께서도 듣고 있을 것도 같은데 아내한테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결혼 연애한 지 10년 차에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초반부터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게. 그리고 너무 고마워. 사랑해, 두진아. 아, 마지막에 사랑해. 성함이 뭐라고요? 이수진입니다. 아, 수진 씨. 아, 네. 사랑해 수진아. 네. 아,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네. 문자로 다른 청취자께서요. 사장님 곧 좋은 날 올 겁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덕담 보내주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영지버섯 진액 저도 굉장히 필요해요. 예. 면역력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또 많이 팔려야지 사장님 또 다시 농사 네.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또 어디에 좋은 건지 사장님 홍보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10-3094-0731입니다. 예. 010-3094-0731. 이리도 네. 주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 상주, 경북 상주에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어떻게 들으세요? 뭘로 들으세요? 앱으로 들으세요?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예. 유튜브로도 들어도 돼요, 사장님. 아,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예, 채팅. 아, 구독하기 좋아요. 아직도 안 했어요, 사장님. 채팅 나시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녹강 영지버섯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서정문 사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열심히 살겠다는 서정문 사장님 말씀만 들어도 좋습니다. 네.